날이 추워서 그런지 멀론의 식구들이 아무도 안 보이네요. 통조림은 다 먹었는데 밥은 조금 남겼습니다. 멀로가 새끼들 데리고 딴 데로 가 있나 어떻게 모르겠네. 새끼들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저쪽에 요거 집어넣고 어떻게 살펴보겠습니다. 요 볏짚에 그 앨리스가 새끼들 네 마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 월로가 품는 게 아니라 앨리스가 품고 있었어요. 그 새끼들이 동생들 이렇게 다 위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애들 닭가슴살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 뭐 하나 먹어야 될 텐데 거기 던져섰는데 여기 틀어졌구나.
저기 앉아 햇빛 바르게 하다 이제 해바라기 하다 이쪽으로 옵니다. 저쪽에 고시기도 지금 해바라기 하다 지금 나올까 말까 망설입니다. 나나는 걸어옵니다. 고시가! 나나야 이리와! 아우 나나는 벌써 저기서 발라당을 합니다. 아 우리 나나 발라당 최고다. 이야 저렇게 멋있게 하냐 나나. 어, 저 먼 데서도 발라당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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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역동적으로 하네. 나나 최고! 아유 나나 또 발라당해. 이야 고시기 저놈은 인사 나오고 나나는 발라당을 몇 번 하는 거야. 우와 이야 아니 저렇게 많이 해? 세상에. 응? 아 그랬어 수고했어. 아니 뭔 발라당을 이렇게 격렬하게 해? 응? 아 우리 나나 최고다 최고야. 아 꼬리 부르르 떠는 거 봐 반가워서 또 해? 이야 이거 뭐 똥꼬만 깨끗하면 최고인데 말이야. 아 정말 대단해. 응? 대단해 우리 나나. 아유 발라당 너무 많이 해. 몸 상하 같다 발라당하다. 얼른 가자. 아이 착해 우리 나나. 넌 뭐야 인마 너는 이 새끼야. 에? 너는 뭐냐? 에? 나는 이렇게 발라당도 하고 마중도 나오는데 너는 뭐야? 햇빛만 쬐다가 인마 자식이 밥만 먹으러 오고 뭐야 인마 뭐 야옹이야 인마. 가자. 고식이 놈은 밥 먹을 때만 1등이야. 아유 참. 나나한테 좀 배워 발라당 하는 거나 마중 나오는 거 인마. 그래갖고 되겠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밥 주는 사람이 최고잖아. 예의가 있어야지 그지? 전없다. 내가 특별히 용서하는 거야. 고양이니고 예쁘니까 알았지? 소심이와 구경이가 이 언덕에 있습니다. 지금 이 집에는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니까 시끄럽고 그 환풍기 바람이 막 나오니까 여기 와 있습니다. 두 마리가 이따 저녁 때는 저기 들어가서 자겠죠. 언제나 둘이 똑같이 붙어 다닙니다. 소심이랑 구경이는 둘이 단짝이에요. 여기 코베기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이, 담순이가 솔로몬 거 뺏어 먹으려는 거 내가 쫓아서 저쪽으로 내고 저기다 밥을 줬습니다. 밥도 안 주는 집에서 사는구나.